1990년 7월 29일 나레수완대학교는 현 국왕으로부터 선대 국왕인 나레수완 대왕의 이름을 수여받아 공식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태국 사회를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나레수완대학교는 효과적인 지식 기여로 국가의 훌륭한 인재가 될 학생을 배출하고자 서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약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인재 양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나레수완 대학교는 5개의 전문대학과 16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전문대학은 대학원, 재생에너지기술학교, 국제대학, 물류전문대학, 기초학문연구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개의 학부는 3개의 단과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보건대학은 의학부, 제약과학부, 치의학부, 간호학부, 의과학부, 보건학부, 공중위생학부의 6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과학부, 공학기술학부, 농업천연자연환경학부, 건축학부의 4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교육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영경제통상학부, 법학부의 5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레수완 대학교의 목표는 우수한 학문을 바탕으로 다재다능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학문을 익히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인재들입니다. 나레수완 대학교는 4가지의 공약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나레수완 대학교는 자신의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나레수완 대학교는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적 혁신과 창조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나레수완 대학교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나레수완 대학교는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여 이를 꾸준히 계승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래수완 대학교는 도덕적인 인성을 함양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뛰어난 연구 성과와 함께 각 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입니다.